신의 경제사 특강. 맨날 뭐 김도월 교수님, 김도월 교수님 너무 좋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별이 부동해. 네, 우리 저 김도월 교수님. 아, 최근에 좀 컨텐츠가 약해졌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책임 전가하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한 거야?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뉴딜 정책과 케인즈주의가 전혀 단 1도 관계가 없다는 김도월 교수의 이론을 네. 아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들은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고 혹시 저 미국에서는 그럼 대충 이거 알고 있습니까? 미국 아 경제 사학자들이 사이에는 뭐 상식이라고 너무나 상식이고 예. 미국에서도 근데 저희처럼 혹은 우리처럼 케인즈가 미국 대공황을 극복시키게 했던 원동력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뭐 그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그 경제 유명한 이 대공황 연구하는 경제사학자들이 반복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케인즈주의가 대공황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다. 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걸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짐작은 합니다.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는 네네 아, 네. 그래 하여튼 뭐 요 케인즈와 뉴딜 무관하다는 거 저희 신과 함께가 또 밝혀낸 쾌거가 아닌가.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됐던 이유가 되게 이제 케인즈 정책에 대해서 좀 뭐야 그게라고 할 때 언뜻 떠오르는 예를 이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럴 때 미국 뭐. 자식아 미국의 대공황 때 말이야 그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그 댐을 일부러 지으면서 그렇게 네. 한 거야 뭐 이런 얘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까 네. 그게 그렇게 연결된 건데 네. 그럼 우리는 케인즈 정책이 최초로 구현됐던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다른 걸 알아야 그래야 네. 이런 자꾸 오류에 빠지지 않지 네. 그럼 뭐야 임마 그럼 또 다시 아 이게 그 무슨 댐이 떨었더라 또 댐으로 넘어가잖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는 김에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그냥 보도블록인가요? 제일 쉽게 뭐 제일 쉬운 것이 보도블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케인즈 스스로가 뭐 일반 이론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네. 뭐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저기 이 케인즈주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일반 이론에 굉장히 재밌는 한 구절인데 이장님께서 네. 한번 예. 만약 재무성이 낡은 몇 개의 병에 은행권 지폐를 채워서 그것을 폐광된 탄갱에 적당한 깊이에 파묻고 그 다음에 그 탄갱을 도시의 쓰레기로 지면까지 다 묻어놓고 나서 이 허다한 시련을 잘 이겨낸 자유방임의 원리에 입각해서 개인과 기업들한테 그 은행권 지폐를 다시 파내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 반작용의 도움에 의해서 사회의 실질소득이 또 나아가서는 그 자본적 부도 또한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네요. 이 책. 아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안 좋으면 땅속에다가 지폐를 파묻어라. 그렇죠. 지하 100m에다가 한국은행권을 그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파묻어라. 그런 다음에 다시 꺼내. 기업들한테 돈 줘서. 아니 돈 줄 필요도 없지. 네. 여기에 저 돈 묻어 있습니다. 라고 정부가 발표만 하면 그렇죠. 네. 그 다음날부터는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다들 그 뭐 야 중장비 가져와 이 새끼들아. 뭐 야 50m밖에 못 파면 100m 파는 거 개발해 빨리. 그러면서 끝하는 거죠. 네. 일당 잡부 구함. 네. 뭐 일당 20만 원. 네. 공공근로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죠? 아, 뭐 물론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좀 희화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의 정책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일반화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괜히 돈을 주고 싶으니까 돈을 준 거죠, 사실은. 그렇죠. 멀쩡한 지폐를 파묵 고 다시 꺼내봐야 다시 원상복구인데 예. 그 사이에서는 변화한 건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아무튼 어쨌든 일자리와 일당이 돌아갔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일로 와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만 원씩 나눠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 맞습니다. 예.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왜 자꾸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해요. 일단 소득을 높여주자. 아니야? 그런데 이 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이 케인즈주의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물론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써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케인즈주의 정책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하나는 도대체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시사해 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케인즈에 대해서 벌써 4시간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케인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대체 일반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에서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뭐라고 봤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케인즈가 바라본 대공황의 원인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의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많은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설명 그리고 이제 케인즈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생각을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다수설이 자본주의의 근원적 모순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대공황이? 그렇죠. 아, 케인즈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케인즈가 그 케인즈 전집 20권을 놓고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어떤 측면도 볼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설명하는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 케인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경제체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의 산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은 일종의 이론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 자체를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이 들어있진 않은데 그러면 자, 내가 대공황을 맞이해서 정말 이 대공황에 대한 어떤 본질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경제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라는 내용을 썼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는 대공황에 대한 어떤 케인즈의 어떤 관점도 당연히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그 여러 글들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면은 케인즈가 쓴 가장 유명한 글 중에 하나가 이제 1926년 그러니까 대공황이 발생하기 한 3, 4년 전이죠. 이제 그때 쓴 자유방임의 종언이라는 글이 있어요. 굉장히 짤막한 책인데 그 짤막한 글에서 케인즈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그 경제학의 네. 어떤 세상은 더 이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자유방임의 종언이라는 그 짤막한 글에서 썼던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론화시키고, 했던 내용이 이제 일반 이론에 이제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이론이 하는 가장 대공황이 일어난, 그러니까 경기가 자본주의 경제가 침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은 100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수요는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요 생산 다시 말해서 공급이 100인데 수요가 8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수요라는 개념과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수요라는 의미에서 유효 수요라는 정의를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전에는 그런 용어를 쓰질 전혀 쓴 적이 없습니까?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수요라는 말은 뭐 일반화가 돼 있었지만 유효 수요라는 말은 이제 케인즈가 이 일반 이론에서 처음 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으로서의 수요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 자본주의에서 구매력을 동반한 수요라고 하는 유효 수요는 생산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늘 생산한 것을 이렇게 소비하지 못하고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 일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다라고 우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생산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렇죠. 사람들의 소득 부족에 따른 그렇죠. 아니면 생산하는 물건이 매력이 없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생기는 문제다.
사실은 그런 거죠. 예. 뭐냐면은 전 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농업 위기인데 농업 위기는 먹을 게 없어서 생기는 위기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갑자기 홍수가 진다든가 가뭄이 져서 100이 필요한데 80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런 구조인데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100이 생산돼가지고 막 공장에 물건이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거는 바로 그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뭐 그런 생각은 케인즈만 했던 것은 아니고 뭐 대표적으로 칼 막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과소소비 공황이라든가 과잉 생산 공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해왔는데 그것도 뭐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케인즈가 생각하는 그럼 왜 유효 수요가 부족하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결론이고 그럼 네. 케인즈는 왜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느냐는 것은 그 책에서 한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유효 수요가 부족한 이유를 딱 하나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두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격의 경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인즈가 이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1장에 쓰는 내용이 가격의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벌써 한참 전이지만 제가 애덤 스미스 말씀을 드릴 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1000페이지 중에서 가장 자기가 하고 싶었던 중요한 얘기가 앞에 20페이지에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일반 이론도 제일 중요한 케인즈가 사실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얘기가 맨 앞에 한 20, 30페이지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제학과 나는 결별하겠다라는 것이 약 20, 30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럼 그 결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라고 하면 그것은 가격 중에서도 특히 임금이라는 것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앞에 나옵니다. 기존에는 탄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보면 그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세상이 크게 네 개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케인즈가 했던 생각하고 케인즈 이후에 발전한 거시경제학하고 어디가 선이 딱 그어지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오늘날의 입장에서 케인즈를 보더라도 그렇고 케인즈를 이제 잘 보면은 크게 이제 이 세상은 네 개의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화폐시장이라고 하는 네 개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케인즈처럼 주식 투자를 많이 하던 사람이 주식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사실이 아니죠. 주식 가격이라는 건 하루에 뭐 1초에도 막 이렇게 계속 바뀌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생산물 가격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변하게 되면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과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만약에 과잉이라는 게 존재하면 가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수요가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다 조정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건 현실을 보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 케인즈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동시장? 임금은 명목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상품들처럼 유동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임금만? 그렇죠. 그리고 그 임금의 그런 경직성 때문에 사실은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비자발적인 실업이라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생산이 됐는데 소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인즈가 이 일반 이론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기존의 생각대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면 그렇죠. 실업이 없을 거고 없을 거죠. 그렇죠. 실업이 없으면 공급의 과잉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런 실업도 생기고 불완전 고용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임금의 명목 임금의 경직성 때문이다라는 것이 불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이제 케인즈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쭉 보다 보면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100을 벌면
70밖에 안 쓰기 때문에 30을 저축을 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이 경제는 불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한계 소비 성향의 문제. 특히 이제 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100을 벌면 100을 다 쓰기도 모자라서 110 쓰지, 110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카드깡에서 110 쓰지.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건 내가 100을 벌면 70을 소비를 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0.7인데 이 한계 소비 성향이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가 거의 뭔가 그냥 같이 이루어지는데 부자들로 가게 되면 한계 소비 성향이 자꾸 작아진다. 100을 벌면 0.7, 70%만 쓰던 거 60%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저축을 해놓는다. 이걸 써야 되는데 저축을 하니까 결국에는 다음번에 가서는 그 물건을 또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못 갖게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경제가 침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지적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저축이 돼 있는 걸 가져다가 빌려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본원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익률도 점점 낮아지게 되고 투자라는 건 굉장히 그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이 저축이 있으면 곧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이 뭐 굳이 뭐 다 연결되는 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침체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케인즈가 열거하고 있는 것들은 임금의 경직성 그리고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의 낮은 한계 소비 성향 특히 부자들의 낮은 한계 소비 성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유인의 부족 내지는 투자의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본주의는 장기 침체로 가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가격 메커니즘에서 이런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임금이 경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인간의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일반 이론의 가장 꽃은 그 승수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승수 있겠습니다. 승수 이론. 네. 승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수라는 건 영어의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곱하는 숫자죠. 네. 멀티플라이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10조 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댐을 만든다. 그러면 그 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니까 그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이제 10조 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10조 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면은 한 저 7조 원 정도를 밥을 먹는데 쓰겠죠. 그럼 밥을 먹는데 쓰니까 그 돈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들, 식당들이죠. 식당들의 수입이 생기고 식당업자들이 또 옷을 살 것이고 그 7조 원의 0.7만큼을 또 쓰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옷을 사게 되면 그 옷 공장이 잘 돌아가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생산이 늘어나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놓고 보면 만약에 소비 성향이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0.7이라고 보면 대략 그렇게 소비가 소비를 낳고 소비가 소비를 낳는 것을 연쇄로 하면은 대략 10조 원 정도를 쓰게 되면 30조 원 정도로 그 생산과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일반 이론에서 정부의 그 역할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승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케인즈가 처음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케인즈의 제자였는데 리차드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했던 주장이었는데 케인즈가 이제 일반 이론에 넣으면서 이제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승수 효과를 봐라.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그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한 거죠. 그런데 당장 나올 수 있는 반론이 아니 그 10조 원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정부가 댐을 만드는데 10조 원을 들였다 치자. 그런데 그 10조 원을 정부가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투자할 때 쓸 10조 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역의 승수효과가 민간 부분에서 나타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민간에서 10조 원의 투자가 기계를 사고 뭐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투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민간에서 투자가 됐더라도 30조 원이 됐을 텐데 그걸 없애는 일이 발생을 할 테니까 사실 정부가 10조 원을 투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반론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반론이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생각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생각은 이제 케인즈가 당시에는 이제 재무성의 견해라고 이제 불렀었습니다. 그 영국 재무성을 지칭하는 건데 영국의 재무부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그 케인즈식으로 자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반론으로 제시하는 게 정부가 그렇게 하면 민간 사실은 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일을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저 일반 이론에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승수 효과를 통해서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정부가 10조 원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10조 원이 민간에서의 투자를 뭐 밀어내지 않는 민간에서의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이제 이 논리가 성립을 하는 그렇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무부의 견해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 쓰는 표현을 빌면은 보통 그 밀어내기 효과 혹은 옛날에는 이제 한자 말을 써서 구축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저축이 100이 있는데 그 100을 민간이 그냥 100을 다 써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부가 20을 가지고 버리게 되면 20 때문에 뭐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80으로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가져오는 것은 구성을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성을 바꿀지 몰라도 경제의 어떤 GDP를 높여주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재무성의 견해 내지는 구축 효과라고 해서 이제 케인즈에 대한 반론으로서 제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는 거죠. 즉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저축이 많은데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늘 유휴한 자본이 많이 있다. 놀고 있는 자본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가져다 쓰는 거는 구축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이 잘 안 하는 거 하면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공황과 같이 네. 어마어마하게 실업이 발생하고 뭐 사람들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케인즈의 말이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 돈을 가져다 쓴다고 해서 민간이 투자를 안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러한 대공황과 같은 상태가 일반적인 거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이라고 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경기 변동이 있었는데 수십 차례의 경기 변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공황 같은 사건은 대공황 하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한두 개 더 이제 미국 역사만을 놓고 봤을 때 있었다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그 유휴 자본이 만연해 있는 상태를 일반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이론과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반 이론이 이후의 경제학에 미쳤던 굉장히 큰 영향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승수 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그 경제에 있어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그와 아울러서 또 하나는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의외로 화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그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 그냥 교환의 수단이지 뭐 화폐가 우리가 경제의 어떤 GDP 수준을 높이고 줄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 대한 아무 인식이 없었는데 사실은 화폐라는 것이 그 거시적인 어떤 경기 변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어떤 경제학의 틀 속에 도입했던 것이 케인즈의 큰 역할 중에 하나였죠. 이제 이 요약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 쓴 내용을 유추해서 봤을 때, 일반 이론의 이 내용을 유추해서 봤을 때, 그럼 대공황이 왜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발생했다고 치자. 그럼 정부는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정부가 가서 뭐 보도 블록을 새로 깔건 댐을 만들건 뭘 해서라도 경기를 진작시켜야 되고 그걸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반대쪽에서 그럼 대공황이 왜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일반 이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보면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본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과소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 케인즈가 했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두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의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화폐 승수 효과라고 합니까? 네. 당연히 사람들의 이 소득을 다 소비하지 않으면 네. 돈이 돌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니까 네. 소비 성향이 100%가 아니면 결국은 그 순환은 결국 가다 멈추게 되는 건 맞지만 네. 사람의 소득이라는 건 존재하는 돈을 서로 나눠 갖는 그 제로섬이 아니라 은행이 신용 창출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면 전체적인 통화량은 늘어나니까 예. 누군가는 저축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쓰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즉 그 재무성의 의견에서도 예. 야 시중에 있는 돈을 네가 세금으로 갖다 쓰면 그 돈이 시중에서는 사라지는 거고 그 돈 안 그래도 쓰려고 했던 사람은 못 쓰잖아. 마찬가지야 라고 할 때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제로섬이 아니라 그러면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서 갖고 오면 될 거 아니냐. 부채를 일으켜서 갖고 올 때는 사실은 민간에 있는 돈을 갖고 오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신용 창출의 과정이라서 사실은 돈을 찍어서 갖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야 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그런 토론이 일어날 만큼의 그런 통화 이론이 없었어요. 시중의 돈의 양은 일정해. 즉 100만 양이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 시중에는. 예. 서로 그 돈 서로 벌고 쓰고 하는 그 과정이야. 그런데 사람이 그중에서 100냥이 나한테 오면 나도 100냥을 다 써야 이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네네. 노름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름판은 언젠가는 멈추잖아요. 돌아다니는 돈은 일정한데 어떤 예. 새끼는 따고 어떤 새끼 읽기 시작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오링되는 놈이 생기고 그러면 그 판 없어지는 거니까 도박판은 영원히 되지 않지만 생각해봐라. 도박판에서 누군가가 은행을 하나 갖고 와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계속 넣기 시작하면 그 돈은 그 도박판은 누가 잃든 따든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현대의 그 금융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은행이 존재하는 거니까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이나 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저축,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돈이랑 연결시키면 약간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을 벌었습니다. 70을 쓰고 30을 저축을 해요. 근데 30을 저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30을 안 쓴다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30을 저축하는 이유는 내일을 위해서 30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 내일을 위해서 안 쓴다는 게 그냥 안 쓰고 항아리에 묻어서 땅에다 묻는 거면 그냥 그거는 안 쓰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가 학교를 가는데 쓴다든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100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70만큼은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뭐 이런 걸 쓰지만 30은 안 쓰는데 그 안 쓴다는 게 그냥 땅에 묻어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거죠.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다 소비잖아요. 학교를 가면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고. 그렇죠. 예. 무슨 두부를 만들려서 나 두부를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두부를 만드는 맷돌을 구입하는 행위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다 소비가 아닌가. 그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기업의 소비. 그래서 이제 총수요라고 하는 것이 민간 소비가 있고 기업 소비가 있는 건데. 민간 수요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기계를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계를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기계를 수요를 하게 되면 그 기계 때문에 우리는 다음 날
110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축이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생산 능력을 키움으로써 우리의 소비를 늘려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 케인즈가 사실은 지적을 하는 거죠. 그 혹시 예. 그 케인즈랑 뉴딜을 엮은 사람 찾아냈습니까? 어떤 놈인지? 네. 왜냐면 예. 무슨 뭐 연구 같은 데서 예. 아 케인즈의 이런 뭐 이론이나 무엇이 결국 뉴딜로 이렇게 발생됐다 이렇게 이제 누군가 뭐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네. 갑자기 뉴딜이랑 케인즈를 엮을 일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한동안 조용하더니 계속 그거 집착하고 생각. 아 저는 아무 생각에도 케인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부풀려진 건가 지금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진행을 안 하더라고. 계속 그 생각한 거야 보니까. 누가 그거, 어떤 놈이 엮었나 이거. 그거 수능에서 틀려서 뭐 어디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아니. 부풀린 이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이십니다. 아, 그래? 그걸 어떻게 연결했는지는 저도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 이런. 뭐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런 거지 지금. 네. 그래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댐도 만들고 해야지 뭐 시멘트도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거기 케인즈가 왜 들어간 거야 갑자기. 아 1위도 연관이 없는데. 그러네. 그 분노는 내가 풀어줄게 나중에. 네. 그 자본주의는 뭐 저축이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예. 그냥 파묻는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아까 그렇죠. 비유해 주셨던 네. 항아리에다 그냥 파묻어 두는. 그렇죠. 예.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부자들은 특히 우선 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걸 케인즈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돈을 많이 썼죠. 그래서 뭐 예술품도 사고 이게 그 이 저 엘리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우아하게 돈을 쓰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좋은 샴페인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로 그 부자들이 돈을 안 쓰는 것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저축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저축이 굉장히 미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는 바로 그 저축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축이 있으면 이거를 투자로 해서 그 다음 기회 생산으로 늘어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투자를 누가 해줘야 될 것이냐? 국가다. 그걸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케인즈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일반 이론에 있는 내용은 요게 이제 다예요? 아, 뭐 일반 이론이야 뭐 이야기를 하자면 뭐 얼마든지 길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가장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케인즈의 쓴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가끔씩 보다 보면 이미 다 얘기해놨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대공황 말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가지고 한번 97년 외환위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적 원인이냐 그 해외로부터의 원인 때문에 비롯된 것이냐 그리고 그럼 국내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그럼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소위 말하는 생산 능력이라든가 경제 구조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냐 아니면 이게 금융 부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생겼느냐 그리고 국제적으로 볼 때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는 화폐적 요인과 실물적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은 국내적 요인과 해외 부분의 요인이 있으니까 이 두 개 투 바이 투로 하면은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나오는데 그럼 대공황이 아 그 97년 외환위기가 왜 생겼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 넷 중에 하나로 대개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는 좀 결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야라는 설명이 이제 있는 거죠. 이걸 대공황으로 이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던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도 결국에 보면은 이 텍소노미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구분법으로 다 사실은 들어가져요.
뭐냐면 대공황에 대해서도 29년에 이렇게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한 이유는 첫째는 미국 국내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는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해외로부터의 충격이 와서 이랬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실물적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설명이 있고 농업공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라는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은행 부문에서 화폐 부문에서 충격이 와서 이런 게 생겼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네 가지 중에 그렇죠. 것이다. 예, 그 넷 중에 하나로 사실은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케인즈가 일반 그리고 이제 케인즈가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23년 1923년에 썼던 케인즈의 3부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화폐 개혁론에 보면 근본 이제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큰일을 낼 거다라는 시사점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공황에 대한 최근에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당시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이게 세계적인 어떤 충격으로 발전한 거는 당시에 국제통화체제 문제 때문이었다. 근본이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견해 중에 하나거든요. 당시에 근본이제였구나. 예.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금세로 예. 발견되기 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뭐 국내적인 요인을 강조하는데 통화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잘못해서 은행이 대규모로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앞으로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계속 말씀드릴 거는 각각의 설명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그래,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궁금했어. 그게.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뭘 사실 또 하기 전에요. 예?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요 네 가지 이 그 범주와는 사실은 좀 밖에 있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수십 번의 어떤 그 경기 침체와 변동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는 거는 일반 이론식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경기가 침체하냐? 그건 투자가 잘 안 이루어져서 투자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그건 저축이 됐는데 이게 투자로 연결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이 되는데. 그 요즘 불경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없는 게 불경기잖아. 그렇죠. 왜 네. 손님이 없어? 하고 손님을 인터뷰해 보면 나도 잘 몰라 사실은. 네. 왠지 백화점에 가기 싫고 왠지 네. 외식하기 싫은 거야. 네. 여러 이유는 각자 있지만 그렇죠. 어제 국가대표 축구팀이 져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제 뭐 무슨 일보를 보니까 내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게 불경기잖아요. 네. 네. 그거네. 그 얘기한 거네. 예. 그런데 대공황은 그런 일상적인 불경기와는 굉장히 다른 그렇지.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대공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게 왜 일상적인 침체처럼 다시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추락을 하게 됐느냐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 이론의 설명은 사실은 그런 설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일반적인 불경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본주의라는 건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라는 뭐 이런 설명이라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대공황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대공황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대공황이라는 게 다른 일상적인 불경기와는 뭐가 달랐느냐 그때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일반 이론이라든가 그리고 이 일반 이론이 함의로 가지고 있는 설명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애시당초에 과소소비할 수밖에 없고 과소소비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사실은 대공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나만한 설명이라는 얘기네. 그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는 과소소비를 가지고 대공황을 설명하는 주장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커지다 보면 부자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은 쓸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은 100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소비하는 게 80, 70으로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이 공황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과소소비 공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1920년대 미국은 GDP 대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걸 계산해보면 GDP 대비 총 소비 자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요. 1929년까지. 다음에 그 GDP 대비 총 소비도 일정 수준에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오히려 증가하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1929년에 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많은 책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20년대 미국에서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공황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도 틀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설명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인 설명인데다가 빈부격차는 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늘 심화되는 것도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그렇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거기에다가 그 우리가 실증적으로 그 총 소비와 총 GDP를 계산을 해서 보면 1929년 내내 그 총 소비는 총량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GDP 대비 총 소비 역시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교과서 누가 썼는지 제가 다시 교과서 리뷰를 해드리면 자 경제 와 이렇게 팽창하는데 공장장들은 공장주들은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잘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포드 T 모델이 막 생산됐는데 노동자들이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이 엄청나게 남아 돌고 이게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이게 제가 배운 겁니다. 예. 이게 다 틀렸단 얘기예요? 팩트도 틀렸고 논리도 틀렸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27년, 28년이 되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의 경향을 보이긴 해요. 예. 그때가 이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최정점을 찍고 이렇게 좀 그 사이클상 안정기로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겠지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거였을 텐데 이렇게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로 폭락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상수는 변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에? 잘 들어 정상수. 변수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번 시간은 상수가 이 얘기를 끝내지 말까요? 아, 정말 그렇네요. 상수는 변수를 설명하지 못한다가 예. 뻔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 예. 자 그럼 우리 저 김동률 교수님의 이번 시간 어떻게 이 정도로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 아까 제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저 다음 주에는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 중에 이제 통화론,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서의 중앙은행의 잘못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 엄청난 비극을 맞았다라는 그 설명을, 그러니까 화폐론적 설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네. 도대체 우리랑 대공황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네 개 중에 하나만 얘기하신다. 아직 방학이 많이 남았어요. 대강이 3월 초야. 야 진짜 이거 한번 끝나고 나면 대공황은 어디 가서 강의해도 되겠어 내가. 근데 잠깐만요. 대공황의 원인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소개되는 그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수요 부족. 네. 그에 따른 뭐 생산 멈춤. 그로 인한 악순환 이런 게. 네. 미국이나 혹은 다른 체계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교과서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교과서 쓰시는 분들이 네. 잘못된 책을 그거 읽는 사람은 잘못된 책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깨닫기 전에는 그냥 그거 읽다가 잘못 번역 내지는 도입돼서 뭐 일반적으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을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빈부격차는 뭐 계속해서 확대됐죠. 네. 그리고 빈부격차 확대됐는데 아까 한계 소비 성향 말씀하셨으니까 한계 소비 성향 이 충만한 계층에 그 부가 더 안 갔으니까 소비 여력은 전체 사회 소비 여력은 계속 줄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자들이 착안해서 빈부격차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니까요. 논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빈부격차가 커져서 그 줄어야 되는데 20년대 전체적으로 총 소비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소비가 좀 더디 늘었겠지. 어쩌자네. 생산보다. 잠깐만요. 근데 그 당시에 네, 소비가 늘었는지 GM 포드의 생산보다 임금은 더디 늘었고 정프로 빨리 도와. 아, 이건 뭐 소비가 정말 안 늘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혹시 어떻게? 아 그건 이제 사이먼 쿠즈네츠가
GDP 추계를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추계를 했었죠. 그 추계도 추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일단 저 우리 다음 주 저 김돌 교수님 강의 들어보고 그 추계한 지도 몇 년 되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야. 자, 우리 김돌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